후유증 때문에 완전 그 지경이 됐었던 네. 거죠.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오랜만에. 네, 1년 이렇게 만입니다. 벌써 1년 지났습니다. 네, 제가 작년 추석 때 왔으니까 네. 올해도 추석 때 네. 억지로 너무 한 번은 와야 제가 다시 이제 리마인드 되고 힐링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억지로 쥐어 짜내서 시간을 네. 왔습니다. 아, 그래 오늘 오신다 해서 네네. 특별 초대 손님을 한 분 더 네,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시간이 안 맞아 어제 그분이 왔다 가셨어요. 네. 그분도 재미있는 분인데 네. 그분은 이제 남해 조경 대표님이시고 이제 그분이 이제 1년 전에 같이 우리가 그쵸.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모님께 왔다 가고 난 뒤에 1년 동안 저는 그분이 남해 계시니까 예, 남해 있는 동안에 그분 잘 지내셨어요? 예, 1년 동안 너무 재미있게 지냈고 정말 한 2년, 3년 동안 공황, 불안, 우울, 불면 알코올 중독도 예, 알코올 중독 그거 다 고치셨어요, 그분이? 알코올은 좀 더 뭐 이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어제도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술 한잔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제 그 맥주 한잔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단칼에 끊기는 힘들죠. 네. 저도 아직도 네. 탄수화물 중독 그거 증상 네. 때문에 막 네. 빵 뭐 이런 걸 제가 워낙에 좋아해서 이렇게 막 뚱뚱해졌었던 거죠. 네. 그걸 아직도 너무 땡길 때는 힘들어서 안 먹을 수는 없더라고요. 아니 이제 몸이 작년에 네. 비해서 이제 카메라를 비출 수만 있으면 비교해가지고 보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절반 됐어 절반. 예, 절반 어떻게 이렇게 날렸습니까? 나이 반백살 가까운 나이에 그래도 20kg를 감량을 하고 20kg 감량했다고요? 20kg 최고 정점 찍었을 때보다는 20kg 더 뺀 것 같아요. 어쨌든 아니, 몸이 진짜 그 이렇게 30대 초반 여자분의 인바디 이렇게 점수 되게 좋게 나옵니다. 제 체지방률 한 20%대 초반 나오고 제일 몸 좋았을 때 체지방률 한 20%까지 뺐는데 예. 조금 이제 빵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약간 올라서 21%에서 막 좀 쪘을 땐 23%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워낙에 뚱뚱한 인자가 몸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좀만 방심하면은 뭐 네. 3-4kg는 금방 훅 와요. 그럼 그럴 때는 또 이제 간헐적 단식을 자체적으로 네. 좀 하죠. 이제 집에서 참고. 아 보기에 처음에 작년에 오셨을 때 몸이 좀 푸짐하셨는데 좀이 아니었죠. 완전 고도비만이었죠. 좀 푸짐하셨는데 아 애가 하나 쑥 빠진 것처럼 초등학생 한 명 뺐죠. 예, 이렇게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너무 좋습니다. 저 때,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작년에 제가 제일 거짓거릴 때 저 처음 만나신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좀 몸이 좋아 이렇게 원래 이 관리가, 정도 체형이었어요. 예, 아, 그러셨는데 예, 예, 이제 몸이 이제 좀 아프셔가지고 제가 많이 찌셔가지고 저를 놓고 살아가지고 그냥 예. 폭식증 때문에 완전 그 지경이 됐었던 예. 거죠. 그 1년 동안 어떻게 좀 지냈습니까? 저는 그냥 열심히 그냥 이거를 유지하느라고 바빴던 것 같아요. 그냥 일상과 이 내 몸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다 보니까 1년이 뭐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도 저는 단식을 땐 길게 했으니까 보식 기간도 예, 예. 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실장님하고 계속 보식 기간 동안 그 식단 이렇게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식까지 끝나고 나서 일상 일반식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살이 올라가지고 제가 그렇죠. 난생 처음 막 PT 끊어서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거기 헬스장에서도 저 유명했어요. 예. 진짜 열심히 한다고 우리 같은 생기게 네. 한번 한다면 하는 하면은 거잖아. 끝장을 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진짜 제가 거기 이제 보면은 그 PT 그 인바디 앱이 요새는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그 같은 센터 기계 내에서 잰 그 인바디 랭킹이 나와요. 제가 항상 여자 중에서는 1등 찍었어요. 제가 거의 막 20대, 30대 다 제 지금 생각보다 마른 비만이 많더라고요. 여자들 예, 예. 겉에 저보다 훨씬 체격이 작아도 왜 이렇게 체지방률이 다 돼지인 거야. 30%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예, 거의 다니면서. 그러니까 벗어 보면 저는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예. 운동 열심히 해서 복근도 좀 생기고 그랬는데 뱃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예, 예. 그런 사람들은 탈의실에서 보면 팔다리는 저보다 훨씬 가는데 예. 배만 이렇게 볼록한 거예요. 내장 비만형이어가지고. 아니 며칠 전에 그 양산인가 부산 쪽에서 이렇게 미혼인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이제 공황 불안 극도의 이제 불안 상태 나랑 이제, 비슷한 상태로 또 이제 우울 딱 불면. 작년에 제 네. 저는 거기다가 살쪄가지고 고지혈증에 혈압약까지 먹고 왔잖아요. 그때 고지혈증약하고 고혈압약도 들고 왔잖아요. 그렇죠. 우울증약 3종을 들고 왔잖아요. 제가 다 이제 우울증약 소량인 것 빼고 나머지는 다 끊었어요. 다 없어지지. 너무 감사하네요. 네, 콜레스테롤 수치 다 정상. 아, 그때 LDL인가 이렇게 콜레스테롤 높아가지고 좀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그거 다 이제 정상 됐고 지방간 이제 없어졌고 네. 그다음에 혈압 정상 됐고. 예. 네, 다 이제 우울증 빼고는 다 아. 그런 피지컬적인 거는 다 해결됐어요. 우울증 왜 안 없어진 거죠? 아 그거는 그분 때문이죠. 그 놈 때문인가? 그분이 그 놈이 있습니까? 가까이 계신 분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아유 정말 이게 제 노력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거는 정말 그런데 다이어트랑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또 깨달은 게 이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이게 사실 내가 내 의지로 내 몸 하나 이렇게 하기 컨트롤하고 식욕 컨트롤하고 이런 것도 되게 힘든데 네. 내가 어떻게 남을 바꾸나 그러니까 타인과 뭐 자식에 대한 기대를 좀 확 내려놓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네. 이렇게 나 스스로를 바꾸기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남을 바꾸나 아, 안 바뀌어 그냥 저렇게 생겨 먹은 거야 그렇게 좀 내려놓게 되는 건 있어요. 예, 예. 아,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예. 다이어트 빡세게 하면서. 네, 예, 맞습니다. 운동하시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 네, 아이고, 운동이 진짜 좀 멘탈 강화에도 도움이 돼서. 예, 예. 저는 좀, 한 번은 선생님이 제가 또 막 운동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막 뭐 대회를 내보내도 되겠다는 좀 막 욕심을 내가지고 예. 막 고중량을 너무 빡세게 시켜서 좀 약간 무릎, 왼쪽 무릎에 지금 약간 무리가 와가지고 요새는 예. 좀 운동 방식을 이렇게 고중량 치는 건 안 네. 하고 네. 좀 그래도 운동은 뭘 하든 저한테 맞는 거를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이게 뭐 시니어 운동을 뭘 하든 운동은 아마 저는 운동 놓고 식단 놓는 순간 옛날처럼 도로 80km네요. 아 그때 80km도 넘었었어. 그때 오셨을 때? 80km 넘었었죠. 저 제 키가 예. 166인데 80km 예. 넘어서 왔죠 그때. 80 넘었어요 그때 들어왔을 때. 아. 그러니까 20kg 넘게 뺀 거지. 아니 그때 진짜 내가 놀랬던 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뭐 환자인지 공황이 있는지 불안이 있는지 우울이 있는지 불면인지 진짜 모를 정도로 오신 분들하고 딱 너무너무 잘 이렇게 지내셨잖아요. 겉으로 보일 때만 그랬죠. 예. 네. 지금도 혼자 있을 땐 힘들 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약 용량은 줄였는데 이제 가끔 이제 올라오는 날 있잖아요. 예, 막 이렇게 감정 건드리는 일이 있을 때 이제 잘 참다가 이렇게 탁 건드리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상비약처럼 예.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또 따로 이렇게 신경항전제 비슷하게 주신 거 있어요. 예, 그런 예. 거 하나를 좀 더 먹은 예, 예. 지금 그런 그게 정도 그게 어디예요? 정말 엊그제 그래 아까 그 미혼인 분 오셨는데 자기가 그랬다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우울, 불안증, 극도의 불안증, 공황증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낫지? 내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제 그런 걱정을 하다가 자기가 병원에 간호사로 자기 간호증이 있으니까 신경정신과 간호사로 취업을 한 거예요. 취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결이 될까? 해결 안 되는데 내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지? 여기 온 사람들이 과연 나아가지고 완치돼 나갈까? 그런 생각에 의해서 병원에 이렇게 간호사를 해가지고 일을 해봤대요. 더 그러면서 우울해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맨날 우울한 사람들 보면서 같이 기빨리잖아요. 아, 근데 기빨리는데도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그 타입이 ABC 타입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나아지는 사람, 뭐 예, 항상 예. 그대로인 사람, 더 안 좋아지는 사람. 예, 좀 심한 사람, 어떤 사람 많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마지막 8개월인가 그 병원에 신경정신과적인 병원에 간호사로 있었는데 8개월 있으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 병원에서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서는 못 나가겠다. 약을 먹고는 못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간호사 그만두고 이제 막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여기 찾아오신 오셨어요. 거구나. 오셨는데 너무 불안증이 심한 거예요. 심해서. 그리고 또 내가 볼 때는 우리 정상적인 볼 때는
아까 마른 비만인데. 배만 볼록한데. 네, 뼈밖에 없어. 진짜 뭐, 진짜 뼈밖에 없는데 살찔까 싶어서 급슬 내는 거예요. 와, 그게 아니라고 좀 드시라고 먹어야 된다고 해도 살찐다는 거야. 강박증이 또 네, 체형에 강박증. 대한 강박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자기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따라온 보호자가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몸이 정상인데 오히려 살 밥을 좀 먹어서 살 좀 찌어야 되는데 살 찌까 싶어서 안 먹으려 하니까 본인은 성에 안 차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지금도 뭐 공황이나 불안, 우울, 불면, 뭐 강박 또 뭐 이런 이 유사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지낼까 너무 안 느끼고 이게 근데 그 씨앗은 항상 갖고 있다가 이제 내가 그걸 이게 좀 환경이 힘들어지거나 멘탈이 흔들리면은 그게 막 쑥쑥 자라나는 거죠. 불안. 네. 저 지금도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 왔을 때 그거 있었잖아요. 제가 그 공황장애 오면서 이명 생기고 막 네. 몸에 벌레 기어다니는 느낌 오고 그런 이야기하셨죠. 이게 막 뭐 이렇게 일정한 무늬가 작게 반복되면 황공포증 같이 막 징그러워 보인다고 막 제가 그런 말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다 없어졌는데 아직도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 막 정말 머리 끝까지 막 이렇게 뭐 그렇죠. 올라오고 막 이러면 이명이랑 그런 거는 없는데 그 황공포증은 올라와요.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바닥에 있던 막 이렇게 일정한 자잘한 무늬가 좀 징그럽고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갑자기 그 순간 그러니까 또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나는 이거가 당뇨처럼 그냥 다스려야 되는 거지 이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수도 있다 그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아까 전에 그 놈이 이제 그분인지 그분하고도 사이도 좀 좋아지고 근데 스트레스가 정말 그 저를 괴롭혔던 환경 자체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고 제가 그렇게 저를 놓아버리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그런 원인 제공 요인이나 원인 제공 사람들은 다 똑같고 변한 게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도 제가 그래도 안 무너지고 자기를 안 놓고 1년 동안 그렇게 했던 거는 그래도 여기서 이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여기 고조소에서 제가 이제 단식하고 힐링하고 막 이제 어떻게 해야 좀 이렇게 뭐 이런 방법 뭐 커피백 한 장이나 뭐 이런 거 배워가고 또 막 이제 내가 거기서 힘들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다짐했던 거를 헛되이 또 막 이제 막 내가 폭식 몇 번에 막 날려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그렇죠. 오기도 생기고 그러면서 운동 시작하면서 또 멘탈도 좀 더 강해지고 운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운동은 꼭 해야 돼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도 뭔가 성취감이 또 있잖아요. 운동 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그 막 주변 환경이나 사람 없는 오히려 나빠졌으면 나빠진 게 더 많았지 예. 그때 여기 오기 전보다 좋아진 거나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저는 좋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를 이렇게 잘 통제하고 나한테 많이 투자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셀프 나를 러브 마이셀프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 내가 그렇죠. 나를 홀대하는 순간 더 주변은 더 나를 홀대하고 뭐 막해도 되는 사람 취급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PT도 뭐 어디 가면은 막 옷도 뭐 애옷만 사고 막 뭐 PT도 한 회당 그렇게 비싼 거 끊을 엄두도 못 냈어요. 저한테 별로 투자 안 하고 살았거든요. 이제는 안 그래요. PT도 딱 끊고 옷도 이제 살 빠졌으니까 그 옛날에 그 돼지떼 옷은 푸대자루 같아서 못 입잖아요. 이렇게 입으면 바지 주먹이 두 주먹도 더 들어가요. 그때 입었던 바지가. 그렇죠. 지금 체형에서는 옛날 입었던 옷 입으면 사람 하나 더 들어가요 거기에서. 그래서 옷도 진짜 그 다 사거나 아니면 이제 막 몇 년 전 사놨던 막 옷인데 이제 막 백화점에 사서 못 버렸 내가 이걸 다시 입을 날이 있을까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 다 다시 입어요 요새. 아 그래요? 네 대학교 때 입었던 20년 전 청바지도 꺼내봤더니 맞아서 입어요 요새. 왜 유행은 돌고 도니까 그때 그렇죠. 스타일이 또 요새 유행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냥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버텼어요. 그러다가 요새 또 이게 좀 빡치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또 빵에 제가 그분이 알코올에 손대시는 것처럼 저는 예. 빵, 과자 이런 거 탄수화물 중독이었잖아요. 예. 저는 예. 술은 전혀 안 하니까. 근데 그래서 나 초심을 다시 좀 리마인드 해야겠다 해가지고 예. 원래는 올 계획 없이 원래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막 뭐 애도 수험생인데 어떻게 막 이렇게 스케줄 하고 뭐 이렇게 명절에는 애 네가 봐라 하고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시간 낸 거예요. 아 갑자기 오신 데서 원래 계획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또 제가 작년에 내가 그 꼴로 여기를 왔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이었고. 저는 내려올 때도 몇 번을 취소를 하려고 했거든요. 내가 가봤자 뭐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침대 밖을 못 벗어나는 우울증, 무기력증 환자인데 내가 뭐 5kg나 빼겠어? 막 이랬는데 어떻게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좀 리마인드 시키고 싶고 또 마음의 고향 같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도 왔다 가셨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왔다 싶어요. 근데 너무 덥네요, 남해도. 올해 진짜 지금 어제 추석. 어제도 뭐. 진짜 저 지금 이틀 만에 얼굴 막 많이 탔어요. 저도 뭐 올 여름은 진짜 누구나 다 그렇게 겪을 거예요. 원장님은 인종이 바뀌셨는데요. 황인종에서 거의 홍인종이 되셨는데 뻘겋게. 아니 또 얼른 길하고 막 이렇게. 홍익인간이신데. 날씨가 더우니까 풀이 더 잘 자라요. 그러니까 막 그 벌초하시고 이러시느라고 이렇게 막 익으셨구나. 아니 그때 이제 가실 때 혹시나 또 남의 뭐 정이들하고 올지도 모른다 해서 우리 집도 알아봤는데 그냥 하는 말이 그렇고. 알아봐 주세요. 저 진짜로 이제 애 성인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진짜 딱 저만의 라이프를 딱 살아보고 싶어서 다 정리하고 혼자 어디서 막 독립적으로 뭐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뭐 거의 20년 동안 애 키우느라고 애썼으면 좀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뭐 공부를 뭐 하신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래서 시험 치셨습니까? 아니요. 작년에 치를까 하다가 작년 치를 시기에 제가 그 자궁적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근종 사이즈가 이게 막 좀 막 이렇게 지켜보자는 주였는데 그 막 살찌고 스트레스 받고 했던 그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한 2, 3년 동안 그게 거의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놀래더라고. 어떻게 한 3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커졌냐고. 이거는 지금 뭐 출산을 할 나이도 아니고 좀 있으면 어차피 완경 되는 나이고 하니까 그냥 적출을 하는 수밖에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4월에 적출하고 5월에 회복, 올해 4월에. 그래서 적출하고 5월까지 회복 기간 갖고 뭐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 시험 때가 딱 고맘때였거든요. 올해는 시험을 못 쳤고 내년에는 한번 이제 한 대까지 해보고. 근데 제가 안정성이라는 직업 말고는 제 적성에 그게 딱 맞을 직업 같지는 않은 거예요. 저는 좀 더 관심 분야가 이제는 좀 더 이런 쪽에 제가 너무 이런 쪽에 막 이렇게 호되게 고생을 했다 보니까 건강 다이어트 아니면은 좀 이런 자연식물식 또 이런 뭐 이렇게 패션 쪽에도 이렇게 왜냐면 이제 또 막 저 원래 진짜 20대 막 살찌기 전에는 진짜 멋쟁이었어요. 뭐 근데 그때 옷이랑 막 이렇게 다시 소환하고 이러면서 요새 저 진짜 엄청 꾸미고 다니거든요. 지금 여기야 이렇게 내추럴하게 왔지만 근데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더니 좀 키도 괜찮고 뭐 그러니까 시니어 모델도 좀 해보라고 누가 추천해서 저 요새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 다녀요. 그래요? 그래서 패션쇼도 한번 했어요. 다음 달에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그쪽에 제가 관심이 가서 공무원을 그냥 그래도 물론 일을 밥벌이 하려고 하는 거지만 온리 밥벌이만을 위한 일은 정말 지루하고 정말 출근하는 게 고역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그래도 재미 일을 하면서도 뭐 성취감 재미도 있으면서 밥벌이가 되는 게 그렇죠. 최고잖아요. 물론 그걸 다
양쪽을 다 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진 않지만 아 힘든 직장 생활, 힘든 육아 꾸역꾸역 정말 인내심과 책임감으로 여지까지 이제 나이 50 다 될 때까지 그렇게 했으면 사실 학교 때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 재밌어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재밌어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냥 학생이니까 그냥 범생이었으니까 그때는 공부 열심히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좀 내가 뭐 이렇게 관심 분야 꽂힌 쪽에서 잡을 찾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시니어 모델은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돈을 쓰면서 왜냐면 의상비, 메이크업비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러면은 그 무대비도 뭐 이렇게 뭐 어디서 이렇게 되게 치열하고 치열하게 뽑혀서 나간다고 해도 얼마 주지도 않고 워낙에 요새는 고령화인데 또 자기 관리 잘하는 노인들도 특히나 이제 서울 수도권은 많잖아요. 네,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치열해요. 그거는 그냥 고급 취미로인데 근데 무대 서는 건 제가 그렇게 막 무대 체질 이제 처음 할 때. 그 무대는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무대는 너무 치열하니까 요는 조금 흘렁하거든. 들꽃에서 말 무대 그러니까 좀 그거는 좀 고급 취미로 가끔 패션쇼 서고 뭐 워킹 계속 연습 수업 이제 계속 그냥 들어주고 뭐 이제 고령화 시대에 어차피 건강이나 뭐 이런 쪽은 더 수요가 많고 그런 영역이잖아요. 아무튼 저 요새 사춘기야. 나 이제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인데 뭐하지? 아무튼 그러면서 그 공무원 시험 공부는 계속 인강은 병행은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전력 추구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사가 자 바뀌어? 관심사가 지금 이거잖아요. 건강, 헬스, 다이어트, 패션 막 이런 쪽이잖아요. 아니 제가 볼 때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 나는 이번에 만났을 때 야, 그때 살이 이렇게 물론 그때 가실 때보다 다이어트는 많이 되셔서 있는 시간이 제법 있었잖아요. 한 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많이 바뀌어서 갔지만 또 1년 뒤에 다시 온다 하니까 그다음 몸 관리 어떻게 했지 궁금하셨죠. 예예 예. 그리고 또 오늘 갑자기 이제 오신다 하니까 몸이 좀 더 안 좋아지셨나 막 그런 걱정도 하고 중간에 이제 우리 딸하고 계속 뭐 소통을 간간히 했어요. 예, 하는 것은 한 번씩 봤습니다만은 공연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건강해지셔가지고 건강해지고 이뻐지시고 또 패션도 말 맞다나 이렇게 몸 이게 입는 옷도 좀 서울 티가 좀 나고 그때는 뭐 패션이고 뭐 맞는 옷을 찾느라고 바빴죠. 뭐 그냥 아무거나 사이즈 맞는 옷 찾기가 바빴으니까 그때 오셨을 때는 그냥 아줌마 진짜 시골 아줌마가 오셨는가 싶은데 이번에는 정신 제대로 들어가 오셨어요. 사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 반대예요. 지금 저 서울에서 아는 지인들은 와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는 원래 이랬다가 이렇게 돼지가 돼가지고 사람이 굴러다니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막 미용실 아줌마도 그러고 살이 왜 이렇게 쪘어 막 이러면서 그런 말 듣기 싫어서도 더 나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때. 또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시잖아요. 아우 가기 싫어요 진짜. 가면 또 일상이잖아. 근데 가도 저 이제 여기 기운빨 받아서 이제 막 막 함부로 막 아무거나 집어먹고 이제 안 이제 당분간은 안 그럴 것 같아. 또 그러다가 기운빨 빠지면 또 와야지. 오늘 이게 인터뷰 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저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하기 전에 나 뭐 할 얘기 별로 없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막 뭐 또 시간이 너무 훅 가네요. 원래 말 잘하시잖아. 말은 잘해요. 제가 발표는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건드려놓으면 막 줄줄줄 나오니까.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되나? 아 진짜. 아 저 진짜로 농담 아니고 작년에. 여기 와서 살까 하고 막 여기 막 아파트 그러니까 막 주택이나 막 이런 데는 살 자신 없고 그치. 막 읍에는 그래도 아파트 있잖아. 그래서 막 아파트 시세 알아보고 부동산에도 한번 전화하고 그 구인구직 사이트 들어갔더니 그 남의 병원 업무과에서 직원을 뽑는 거예요. 근데 저 뭐 엑셀이나 뭐 이런 거 저는 뭐 눈 감고도 하잖아요. 그치. 워낙 사무직을 오래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것만 하면 되는 업무과 일은 뭐 사무
실무적인 것만 얼른 배우면 될 것 같으니까 뭐 거기 면접 보려고 됐었다니까 막 거의 전화됐었어요 업무까지 아, 네, 그 직원 인사팀 직원하고 아이고 참 네, 제가 그 정도로 그 정말 진짜 아니 한 분은 네. 여기 이제 원래 포럼 있기로 해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또 포럼 연장 두 달 반 계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남의 지금 이사에서 사시잖아 그 지금 저 어느 날 그럴지도 근데 문제는 운전이에요 제가 공항이 네. 오면서 운전을 놔버려 아직도 네. 그건 조금 힘들고 겁나거든요 근데, 근데 여기 운전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 아니 여기 차가 많이 안 많아서 네, 운전이 네. 훨씬 더 수월하고 네, 서울보다는 쉽겠죠 네, 훨씬 수월하고 근데 저 운전하시는 거 보면 완전 뒷목 잡으실걸요 진짜 방향치 길치여가지고 운전을 네. 해도 저렇게 정말 아유, 버스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여튼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잘 이렇게 가시고 네. 아유, 관리 너무 하시고. 짧네요 3박 4일은 예,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더 건강하고 예뻐져서 예.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